우선 그 녀석한테 가볼까? 그 녀석? 그나저나 내가 시점의 주인공이 되더니 정말 귀찮게 됐어. 안녕, 사기꾼 씨. 여기선 레오야 레오. 사기꾼이라 부르면 엄청 뜯어낼 거야. 그러니 조심하는 게 좋을 걸. 그래서 뭐 새로운 정보는? 그러면 안녕? 뒤통수 제대로 맞은 레오 씨? 레오라고 안 부르면 맨날 뜯어먹을 거야. 그렇지. 어제 조사해서 정리한 걸 얘기해줄게. 옛날 얘기야. 어느 마을에 뱀파이어 일족이 살고 있었어. 그들은 무척 듣고 있어? 그래, 듣고 있다. 무척 온순한 성격을 지니고 있었지만 마을에는 주민이 사라지는 사건이 많았어. 그러던 어느 날 일족의 저택에서 사라진 주민들이 발견됐어. 피가 빨린 상태로 지금 좋은 거 아니지? 무슨 소리야? 엄청 집중해서 잘 듣고 있는데. 그나저나, 그 마을이 여기야? 아니, 다른 마을이야. 그 이후 일족은 처형당했어. 공포스러운 뱀파이어로서. 하지만 그때 일족의 한 사람이 처형을 피해 이 마을로부터 몰래 도망쳤다는 것 같아. 그리고 이 마을에 온 거지. 여기서 보통 사람들이랑 교류를 한 모양이야. 그 후에 교류를 하면 할수록 뱀파이어 피는 옅어졌다는 듯 하지만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니? 그래, 제대로 듣고 있으니까 계속 설명해. 아까부터 계속 한숨이 아니야. 저 하품 소리가 들리는데 그건 기분 탓이야? 무슨 소리야? 하품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만으로 사람이 제대로 안 듣고 있다고 생각하더니 인식이 너무 과하구만. 의심스러운데. 몇십 년이 지난 어느 날, 마을에서 또 주민이 습격을 당했어. 그 뒤는 알아낸 건 여기까지야. 그 후의 기록은 어디서도 발견되지 않았어. 페이지가 말끔하게 찢겨져 있었어. 아, 그렇지. 이게 기록되어 있던 책, 일기? 애써 있었던 이름은 제일 리그 파이어. 어? 리그 파이어? 진짜냐? 그럼 내가 조사한 거랑 똑같은 것뿐이지랄. 아, 거기까지 조사했었어? 즉, 이 정보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을 것 같은 건그 남매지. 그렇군. 가봐야겠어. 잠깐. 뭐야? 왜? Why? 쳤다. 정보 제공료.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던 정보인데. 무슨 소리야? 그런 건 처음에 말했어야지. 이 얘기를 안 듣고 어떻게 하냔 말이야, 정말. 자. 자. 뭐야 이게? 공짜 쿠키. 그런 건 보면 알아. 대체 뭐 하는 짓이냐고? 설마 정보 상주제 이 쿠키도 모르는 거냐? 하? 그렇군. 설마 모르는 정보상이 있다니. 놀랍군. 너 이거 설마 지금 사기 능력 발동했냐? 알고 있어. 이 쿠키 뭔지 알아. 밀크티 타운에 응. 2개월에 한 장밖에 구할 수 없는 응. 이 쿠키를? 알아. 그럼 이 쿠키의 가치도 알고 있겠지? 와, 저 사기꾼. 보수로 받을게. 그래,
또 뭔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잘 부탁해. 야, 이 사기꾼! 응. 잘 부탁해. 원래 사업이란 건 이런 식으로 해야 하는 거냐? 잘 알겠냐, 고미군? 사기꾼! 나한테 그런 거 가르치듯 들지 마! 대개 아가씨, 좀 더 기본적인 부분부터 교육하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뭐, 아가씨가 조금 머리가 나쁜 건 잘 알고 있습니다만. 조금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리고 당신은 그 아까 그 사기극을 눈앞에서 봐놓고 막지를 않았습니까? 이걸, 뭐, 이런 경험도 사업에 좋은 경험이 될지도 모르니 말이죠. 하지만 지금 이대로가 재밌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서요. 저 인간도 성격 상당히 안 좋네. 전 이런 만큼의 돈만 받을 수 있다면 딱히 불만은 없습니다. 꽤 좋은 성격이구만, 이 녀석. 좋기는 개뿔. 나랑 잘 통할 것 같아. 자, 그럼 정보를 모아볼까? 안녕하세요. 끝? 저기 정보. 피해자는 피가 거의 뽑혀 있었다더군. 피해자는 피가 거의 뽑혀 있었... 목의 자국은 뭔가 동물의 날카로운 손톱 같다던가. 손톱? 동물의 날카로운 손톱? 이빨이 아니라? 여기 늑대가 나온대. 동물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으니 싸우기 힘들단 말이지. 대장님은 하늘을 날 수 있으니까 상관없겠지만 저흰 드래곤이 아니라 길도 험난했고. 아, 현장 지금 볼 수 있나? 아, 여, 또 만났네요. 유요? 말해? 대화를 안 해줘! 나도 이야기하고 싶은데. 남매라도 만나러 갈 거예요? 베리겟! 안 되네, 아이. 이 고미군 녀석 정말 도둑이로구만.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아, 끝까지 다 해버렸네. 사람이 습격을 받은 모양이군요. 그렇게나 심야의 외출을 피하도록 말씀드렸는데. 그 일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듣고 싶은데요. 네. 그런데 당신은... 여행자라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이런 사람입니다만. 응? 이건 탐정에? 그것도 거짓말 아니니 혹시? 예, 신분을 속인 것은 사죄드리겠습니다. 너 탐정 아닌 것 같은데. 네, 저라도 괜찮으시다면 협력할게요. 아리가토. 그럼 어젯밤 무엇을 하고 계셨죠? 네, 키르님 안녕하세요. 전 이키르님 안녕하세요. 책을 읽고 있었는데 어느샌가 잠들어 버려서. 아, 나 그제 봤어. 그 후에 비명 소리가 들려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 문을 잠갔어요. 아, 집 문이 잠긴 것도 맞긴 맞아. 늑대가 집에 들어오면 위험하니까. 과연. 그럼 이 마을의 뱀파이어 전설에 대해서 뭔가 아시는 거라도? 아니요. 저는 딱히... 그런 전설이 있다는 얘긴 아버지께 들은 적이 있었지만 옛날 일이고 그 일족은 이미 사라졌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렇군요.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그럼 안녕히. 거짓말 되긴 못하는군 이 녀석. 그니까 지금은 됐어. 다음은 여동생 쪽이군. 오케이. 가자. 아직은 뭐 누가 범인이다 이런 거 말이 감이 안 오네. 안녕하세요. 조금 말씀을. 싫어. 아, 배운 거 그대로 써먹네. 싫어. 나르후도. 끝. 에피한테 참 좋은 걸 배웠군. 어? 어린애는 다루기 힘들고. 그러고니 내년부터 탐정 증명 배지의 디자인을 바꾼다고 했던가. 자주 바뀌는군. 매일 똑같이 만들어야 하는 사람이 입장도 고려해줬으면 하는데. 그거를 가짜로 만들고 다니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야? 그 녀석에게도 뭔가 물어볼까? 뭐 이제 가면 돼? 그렇겠죠? 아, 이따. 무슨 일이지? 뭐 알아낸 거 있어? 조사했잖아. 알려줘요. 레오야, 쟤 저거 에피가 가르쳤다? 누구 딸인지 참 잘 가르친다, 그지? 그렇군. 응, 어떤지 좀 알려줘요. 그녀, 캐롤 델레따는 조산 바르는 나이프 이엔 자상의 사인이야. 목의 상처랑은 관계였구나. 여러 군데 찔린 상처가 있었어. 다만 출혈량이 적다고 해야 하나, 피가 거의 없었지. 그럼 거기 벽에 끈적하게 묻어있는 건, 아, 피같이 보이지만 이건 어떤 과일의 즙이야. 아, 피 아니에요 저거? 그래, 조금 신맛이라니 아마도 러브베리의 과실이겠지. 핥아봤어. 피가 아니구나. 그렇게 하는 편이 빠르니까. 대장씨, 뭐든 핥아서 확인해버리는 건 관두는 게 좋아. 응? 만약 독이라고 해도 나는... 아니 됐어. 늑대 대선. 은근히 걱정해주네. 늑대 말인가. 아직 조금밖에 조사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군. 먹었는데 뭔가 문제라도 있는 건가? 아, 아니야. 잘 모르겠고. 그런가? 뭐 일단 얘기를 이어서 하자면 오히려 동물의 개척이 한 마리도 느껴지지 않아. 있다고 해도 벌레 정도야. 응? 늑대는요? 그렇군. 고마워. 메모해둘까? 오. 끝. 찔린 상처는 있었지만 거기서 출혈은 거의 없었어. 고 해야 하나. 몸 안의 피가 어딘가로 사라진 것 같았어. 몸 안의 피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아? 이 과실의 집은 무엇 때문에? 혹시 눈속임인가? 또 있나 뭐? 없네. 아무것도 없어. 얼른 가. 알았습니다. 넵. 다 했는데? 좀 더 뒤져볼까? 에피 녀석도 기대는 안 하지만 뭔가 가지고 올 테니까. 아, 이 말은 시점 체인지에 가져오려나? 마지막에 확신이 없어. 시점 체인지의 사인? 역시나! 또 찾았다! 사람이 늘어나면 거짓말도 늘어나! 이상하지? 쿠키도 또 받았고 물리공격이다! 뭐라는 거니 도대체 너는? 아, 스킬 써보자! 파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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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냥 어떻게 나온 것 같아 근데. 됐다. 굿. 어떻게 파이어로는 30도 안 되고. 그러니까. 물리 공격이 40 넘게. 맛있다. 작지만. 뭐 할까? 책 읽을까? 글자를 읽는 연습도 해야 되니까. 제대로 일하고 있어. 거짓말. 작은 거짓말. 저건 거짓말이야. 아, 미스다. 미스. 어이, 됐다. 딱 끝났다. 저건 100% 거짓말이야. 열심히 일하고 있다니. 그 어떤 사람도 그럴 리가 없어.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게 있을 리가 없어. 일 중독이 있을 리가 없다고. 어리. 여기 조사는 끝났습니다. 거짓말. 이거는 파이어 땀에. 아, 제발 안 돼. 좀만. 아, 안 돼. 으아, 잠깐만. 아이템 하나만. 공격. 아, 한 번만 더. 근데도 한 번만 더. 키. 어, 레벨이 1 얻었다. 오, 다행이다. 냠. 거짓말을 찾으러. 거짓말을 찾아 헤매는 하이네나를 본 적이 있는가? 아! 쿠키 하나 더. 여기 아무것도 없네. 놀라운 건 아니지만 거의 모든 일을 대장과부 회장이 해버리니까 말이야. 그 문제가 없으면 우린 오늘 안에 해산이겠군. 그 문제 생길 것 같네, 저기 말한 거. 어디서 이거 힐링 못 받으려나? 그러게요. 아... 잠잘 수는 없으려나? 하나만 더 쓸까? 체력은 자세예요. 지금 잘 수 있나 혹시? 한번 확인해보자. 확인이나 해보자. 자, 오른쪽 침대. 쉬시겠습니까? 됐다. 아, 잠깐만. 또 뭐가 다르니? 때렛떼! 때렛떼! 됐다! 자. 네 몫은 없어! 거짓말. 어디서 뻥을 쳐? 어, 미스. 어, 됐다. 오, 이제 잘 쓰러뜨린다, 야. 어제 세 명 이겼다! 아, 요거 100% 거짓말. 저런 자랑 같은 말은 거짓말 맞은 것 같아. 또 있나? 쿠키 이 정도 남아있는 건 괜찮아요? 지금 18개 남아있거든? 이 정도면 괜찮아? 쭈쭈쭈쭈쭈쭈쭈. 아, 이런. 여긴 위험해. 놀 곳이라면 다른 곳을 찾는 게 좋아. 힝! 같이 놀아요! 힝! 안 돼. 난 일해야 하잖아. 힝! 이게 직업을 가진 사람의 어려움이란 거야. 산책인가요? 네! 그렇군요. 너무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렇군. 어! 들어갈 수 있다. 어머 심플. 야, 레오랑 에피랑 대하는 대우가 다르구만. 그니까 더 친절해져 사람들이. 어? 냠. 왜? 당신도 먹고 싶어? 먹고 싶어! 그치만 좋아. 그에 맞는 정보를 알려주면. 정보? 거래 말이야. 거래. 이쪽에 주면 당신도 뭔가 줘야지. 뭐가 좋아? 글쎄. 아, 그럼 그 녀석, 커다란 녀석의 약점을 알려줘. 약점? 그러니까 술에 약해. 바로 해롱해롱 돼가지고.
어? 그리고 매운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어. 과연? 아, 그건 거짓말일 것 같아. 그리고 거짓말만 해. 그건 나도 알아. 즉, 어떻게 해서든 그 녀석을 불러내서 어떻게 해서든 술과 매운 것을 먹게 하면 그 어떻게를 어떻게 할 건데 이길 수 있다. 혹시 몰라, 술 마셔서 오히려 너한테 이상한 짓 할지도. 눈에 정말, 보이는 게 없잖니. 정말이다! 언니 말이 좋네! 이건 보상이야. 고마워. 에피 입사네요. 와이! 이분은 눈치챘다. 이분은 눈치챘다. 언니, 어린애랑 같은 레벨이라니. 공부량을 늘려야겠고. 이렇게 숙제가 늘어나는가. 저, 아가씨. 응? 지옥의 공부 시작이다.